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이에요. 날씨가 꽤 선선해져서 슬슬 가을옷 하나둘씩 꺼내 입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마이테레사에서 구매한 제품 같이 언박싱하고 그 제품과 함께한 가을룩 다섯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떤 제품 샀는지 궁금하시죠? 언박싱하러 가볼까요? 마이테레사는 국내에서 온 것 마냥 총알 배송이라서 저도 정말 애용하는 직구 사이트입니다. 이번에도 3-4일 정도 걸렸습니다. 마이테레사 직구 방법, 관부가세 내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위쪽에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마이테레사는 발렌시아가 매물이 정말 많아서 자주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신상도 금방금방 잘 올라오고요. 가격대도 공식 홈페이지나 백화점 비교해서 최소 20에서 30만원은 저렴하답니다. 사실 저는 신상 가방은 크게 욕심이 없는데 이 가방은 프랑스에서 보고 바로 한국 가자마자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 와서 매장을 다 돌아다녔는데 아쉽게도 아직 매장 입고는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마이테레사에서 직구하면 오는 유명인의 명언과 영수증입니다. 인보이스가 잘 정리되어 있고요. 교환이나 환불을 할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도 같이 오고요. 자, 그러면 뜯어보겠습니다. 발렌시아가 가방이 4개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해요. 요즘 르카골 시리즈가 또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제품으로 쇼핑을 해봤습니다. 짜란! 우선 회색빛의 더스트백이 보이고요. 정말 다행히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구매한 에디터백은 솔직히 진짜 무거웠거든요. 뜯어볼까요? 오! 너무 예쁘네요. 제가 구매한 가방은 바로 발렌시아가의 린지백이에요. 가방 보호를 위해서 포장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네요. 어떤 코디에나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블랙 가죽 백이고요. 저는 금장 디테일의 블랙 백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은장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거 좀 치우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마이테레사에서 가방이나 제품 구매하시면 이런 택이 붙여서 나오는데 교환이나 환불하실 분들은 절대 이거 떼지 말고 같이 보관해주세요. 상태를 전체적으로 봐볼게요. 뭐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요거 잘라볼게요. 보통의 바게트 백 같으면서도 발렌시아가만의 라인이 돋보이는 백이에요. 가운데 벨트 디테일의 버클이 볼드함을 강조하고요. 발렌시아가 로고가 인그레이빙 처리되어 있어서 브랜드 정체성을 살렸답니다. 은장 체인하고 블랙 가죽 스트랩 두 가지가 있고요.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실버 체인에 매료돼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매끈한 가죽 소재가 아니고 크로커 소재라서 오염이랑 스크래치에 강할 것 같고요. 좀 더 힙하고 시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수납 공간 한번 볼게요. 똑딱이 단추로 쉽게 오픈 클로징 할 수 있고요. 스몰 사이즈라서 그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필수품은 다 들어갈 만한 정도? 가죽이 엄청 딱딱하지는 않네요. 안에 내부 주머니도 하나 있습니다. 가격은 1430유로이고요. FTA 협약 제품이라 관세는 면제되고 10% 부가세만 더 내시면 됩니다. 10% 부가세까지 다 한 가격은 현재 환율 기준에서 210만원 정도 되고요. 공홈보다 29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로커 가죽이 아닌 매끈한 소재의 린지백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쨍한 그린과 보라색이 판매 중이에요. 전 사실 그린과 고민했습니다. 가격은 100유로 저렴한 1330유로이고요. 관부가세까지 196만원입니다. 공홈에서는 223만원에 판매 중이라 약 27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린지백은 더 다양한 컬러, 사이즈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마이테레사에 빨리 입고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코디에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다섯 가지 가을 코디 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코디예요. 먼저 슬리브리스 레드 드레스에 가방을 한번 들어볼게요. 검정 레더끈을 메고 실버 체인을 아래로 가게 해서 들으면 페미닌하면서도 스니커즈 덕분에 캐주얼한 느낌도 나는 룩입니다. 한여름에도 전혀 더워 보이지 않겠죠? 가을 겨울 시즌에 많이들 입으시는 레더 자켓을 걸쳐볼게요. 이렇게 툭 걸쳐주고 포인트로 린지백을 딱 들면 어때요? 또 느낌이 색다르죠? 가죽과 가죽 소재가 중복되었는데도 크게 답답하거나 무겁진 않죠? 저는 이너를 드레스로 매치했지만 흰 티에 청바지 조합이랑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핑크 니트와 연청 스커트 그리고 부츠와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요. 핑크 컬러이지만 살짝 톤다운이 되어서 가을 느낌이 나요. 저는 스커트나 쇼츠에 부츠 조합을 정말로 좋아해요. 간절기에 요거만한 매칭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츠는 리넨과 스웨이드 조합의 제품인데 이질감이 없어서 이 가방은 다양한 소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디에 니트 말고 맨투맨이랑도 매치해보고 싶어요. 다음은 만만하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무채색 코디입니다. 블랙, 그레이 조합이 세련됐죠? 영국 사립학교에 가야 될 것 같은 룩입니다. 이 코디에 그냥 긴 블랙 바지를 입어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센스 있어 보이고 싶어서 3부 기장의 짧은 쇼츠와 스타킹을 매치했어요. 신발도 블랙으로 맞춰봤습니다. 컬러풀한 제품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역시 블랙이라 그런지 그레이 톤과도 찰떡이죠? 힙하고 팬시한 코디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단정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발렌시아가 린지백. 그리고 너무나도 멋스러운 청청 코디도 소개해드릴게요. 청청 코디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입어보면 이것보다 더 쉽고 스타일리시한 룩은 없거든요. 청자켓과 청바지는 꼭 색깔이 완벽하게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톤만 비슷하다면 셋업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웨스턴 디테일에 벨트를 매치해서 허리 부분을 더 강조해봤어요. 은장 디테일과 컬러를 맞추어서 통일성을 줘봤습니다. 보통 앵클 부츠를 신어도 좋지만 저는 미들 부츠를 신어봤어요. 좀 더 색다르죠? 이번에는 길이를 가장 길게 해서 크로스백으로 매봤는데 전혀 짧지 않았어요. 러플 디테일과 리본 디테일의 페미닌한 블라우스 그리고 5부 기장의 진청 쇼츠 마지막으로 시크한 롱부츠까지 함께 해봤는데 페미닌의 시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봤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뒤쪽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짜잔! 리본 디테일이 있고 컷아웃이어서 등이 훤히 보여요. 요 룩의 반전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렌시아가 린지백과 롱부츠는 필승 조합이에요. 절대 안 어울릴 수 없는 찰떡궁합. 요 코디 그대로 겨울까지 갖고 가고 싶으시면 반바지 대신에 긴 바지를 입으시고 여기 위에 코트 하나만 걸쳐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나 사랑받을 수 있는 로맨틱한 코디 완성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신상 가방을 사서 정말 즐거웠던 언박싱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린지백으로 다양한 코디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인스타그램도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